장호가 이제 해주는 우리 유라 씨들 아까 좀 이해해요.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? 날 꼭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야겠어? 가끔은 옆에 있는 나도 좀 봐주라. 오빠 내 거라고. 좋아. 어떻게 앞만 보냐? 옆에 있는 나도 좀 봐주지. 오른손은 왼손. 그렇지, 그래줘야지. 아, 연애하는 거 하시던 대로 하시면 하던 대로 할게. 넘겼다. 근데 이거 이렇게 할게. 뭐야? 이거 이거 이쪽 쪽 이상한데. 문을 까봐야 되죠. 이 힘든 현실을 외면해야죠. 오늘에 맞춰서 가봅시다. 지금 제일 예쁜 것 같아. 그게 제일 예쁜 것 같아. 연습했구나. 응? 연습했어 이거. 완벽한데? 자, 가볼게요. 일상 생활 연기. 나옵니다. 그 옆에 나도 내가 덮어줄게요. 그 옆에 나도 내가 덮어줄게요. 옆에 나도 내가 덮어주면 되잖아. 그래. 편해 보이는데? 아줌마, 안녕하세요. 제니야, 너 좀 그렇게 앞만 보냐? 옆에 있는 나도 좀 봐주라. 나 이거 코 뚫린 거 줄까? 갔네요. 제가 혼자 안 해서 그랬던 거예요? 어떤 거죠? 한번 갈래다가 아니요 원래 고민한다 망설인다 그게 좋았어요. 그게 너무 좋았어요. 이렇게 고민해야지. 야, 너 다가가는데 내가 어색하다요. 다가가는데 내가 어색해. 어색해? 이런 모습 본 적이 없잖아. 이제 클로즈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, 네. 이제 아주 슬픈 뽀뽀의 순간인 것 같아요. 아, 오히려.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? 테이크 원! 액션! 옆에 있는 나도 좀 봐주라. 오빠가 아무리 날 밀어내도 나는 끝까지 갈 거야. 오빠는 내 거라고. 그 부분만 한번 부분적으로만 한번 더 볼까요? 우리 유라 누나가 키스하는 순간에 너무 좀 약해요. 약해요. 왜? 네, 그 부분만. 뭐 얼마나 세게 하길래? 나 얼마. 어깨 걸리면 괜찮아요. 어디서? 아까 전에 어깨 바로 뺐거든요. 놀라면서 바로 뺐는데. 한 번만 와봐봐. 잠깐만, 나 한 번만 연습해볼게. 뭐해? 이렇게 있으면? 더 이렇게 해야 되나? 이렇게요? 그런 식으로 손에 힘이 가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? 아니 이제 손도 힘이 가야 되고 이제 입도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. 강력 관리는 이거보다 진짜 너무 정장! 강력 관리는 이거보다 진짜 너무 정장! 거의 아 정장? 그 사람들은 거의 15분이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
당신만 보고 싶었어. 너무 정장 거의 아, 장난 아니야? 그 사람 보고 거의 15금이었어. 에이 거기는 그거 상상이잖아요. 파이팅! 그거 뭐지? 거기 정말 세게 나왔어. 여기는 만취잖아. 아니 그거 여기는 만취잖아. 아니 그거 좀 보여줘봐. 키스신 많이 해보지 않았어? 나 거의 다 뽀뽀신? 난 뭐 그 정도로 세게 원하는 줄 몰랐지. 나만 더? 아 왜 이렇게 더운 거야?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. 유라도 그랬던 것 같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조 감독님은 다 봤잖아요. 저희가 하는 것도 보고 말하는 거고 그 전에 알리랑 강력이랑 하는 것도 보고 말한 건데 저희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. 그래? 그래서 막 몸에 땀도 나고 막 괜히 긴장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스틸 올렸죠. 어? 오빠가 아무리 날 밀어내도 나는 끝까지 갈 거야. 커! 공지사님 어떠세요? 좋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파이팅! 커! 파이팅! 커! 공지사님 어떠세요? 좋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파이팅! 커! 파이팅! 아, 한 컷에 오케이요? 아, 한 컷에 오케이요? 아이 또 먹어도 많이 먹어. 잘했어. 아, 눈이 시려가지고. 해봅시다.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. 너 입 벌리고. 입 벌리고 있어? 어우, 이거 센데? 어우. 에이, 저희죠. 아, 거긴 상상이고, 우리는. 아, 우리도 뭐 약간 꼬인 거긴 한데, 좀 더 앵글이라든지 분위기가 좀 더 이쁘지 않았나. 집에 가서 핸드폰으로 찍어 놓은 것들을, 그 키스신을 계속 봤어요. 진짜 한 30번 봤던 것 같아요. 첫 키스신을. 저도 첫 키스신이었고, 유라도 키스신은 처음이다. 키스신 많이 해보지 않았어? 난 거의 다 뽀뽀신? 뭔가 무슨 느낌이었냐면 갑자기 내가 성인이 된 느낌? 정말? 아, 해리가 그때 응답하라에서 키스신이 있었는데 해리 동생이 찍어서 보내줬어요, 해리한테. 영상 그 키스신 본다 찍다가 아버지 목소리가 나왔는데 얼굴이 우셨어요. 거의 눈시울이 완전 붉어지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어떡해!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요. 아, 우리 아빠도 왠지 기분 이상해야겠지? 이런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더라고요. 우리 아빠 슬퍼할 것 같아. 아빠 슬퍼 안 돼. 아빠 이야기할 게 있어? 우리 엄마 좋아하겠네. 그래, 언제 걸그룹이랑 뽀뽀해보겠어. 이게 뽀뽀냐? 그래, 키스해보겠어. 내가 진짜 뽀뽀신이고 이게 첫 키스신이야. 그래서 이 정도 세게 나올 줄 몰랐어. 되게 세 보이는데? 아, 너가 되게 세게 하길래 깜짝 놀랐지, 나. 너무 웃기지 마라, 그지? 아, 나 진짜 나는 유라 때문에 잘 찍을 수 있었어. 뭐 한수 배웠어, 오늘. 아,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! 아, 난 배운다니까, 진짜. 촬영장 올 때마다. 오늘 완전 배웠어. 어제 볼링 배웠지. 볼링 배웠지. 오늘 키스 배웠지. 키스가 이런 건지 몰라. 아, 뭐지, 뭐! 29살 돼가지고 오늘 제대로 알았어요. 진짜. 표본이야, 표본. 아, 잘한다. 누나 잘해. 그랬잖아. 그랬잖아.